평화로운 어항에 금어들이 헤엄을 칩니다. 갑자기 손을 넣고 모래속을 뒤지기 시작하는 남자. 놀랍게도 그곳에선 살아있는 가자미가 나왔습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가자미를 키우는 학생과 두 번째는 사무실 한 켠을 물방울로 꾸미신 분입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물생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TV 팬카페에 연재를 하고 있는 블로거 물덕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어항 속에서 가자미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자미를 입양하게 된 계기는 작년 3월쯤에 동네 수족관에 물고기랑 용품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이 물고기의 이름을 여쭤보니까 아마존 담수가자미고 3년 만에 입고된 아주 희귀한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 없이 신난 마음으로 입양을 했죠. 처음에 담수가자미를 키울 때에는 국내에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해외 자료, 유튜브, 그리고 구글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나니 가자미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간단한 사육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가자미들은 열대 남미의 아마존 그리고 오리노코 및 에세키보강 유역에 서식합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8도에서 살고요. pH는 6.0에서 7.0입니다. 약산성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10cm에서 15cm 정도이고 야생에서는 최대 20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야생에서 발견된 25cm 되는 개체입니다. 몸은 동그랗고 마치 옆에서 압축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횟감으로 많이 먹는 광어랑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은 2년 정도이고 좋은 환경에서는 3년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육식성이기 때문에 냉동 곤쟁이, 냉장, 지렁이, 생먹이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기한 어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측에 검고 긴 물고기 보이시나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바로 이 검고 긴 녀석이 제브라 나이프입니다. 야생에서 발견된 최대 크기가 14cm일 정도로 작은 나이프 피쉬입니다. 온도는 일반 열대어와 같이 25도에서 28도면 충분히 사육이 가능합니다. 사육 환경은 아무래도 아마존에 사는 녀석이다 보니 약간의 블랙워터와 바닥재는 샌드, 유목으로 꾸며주면 좋습니다. 먹이는 냉장, 냉동 곤쟁이 등을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돌에 가려서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가끔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 녀석입니다. 구피나 소형 어종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죠. 장어 같기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열대어들은 아니라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종들이 있지만 플라워 원 핸들링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아주 귀엽고 사람을 잘 따르는 플라워 원인데요. 손만 대도 아주 따라오고 난리 법석이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요. 아주 허겁지겁 신나게 맛있게 먹죠. 역시나 너무 귀엽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이곳은 저의 사무실 한켠에 있는 물방입니다. 저는 키즈카페, 필라테스, 카페, 학원 등 여러 업종을 시작하는 분들을 도와 인테리어와 설계까지 그리고 디자인 및 홍보까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는 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는 브랜드 디렉터입니다. 물생활 시작하게 된 건 2년 전에 레이저백이라는 거북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집으로 데려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고정구피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2단 축양장 3개에 30배럭 12개를 놓고 매일 브라인 실은 불을 끓여가며 1년을 구피만 보면서 살았었네요. 그러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줄이고 줄여서 이자 2단 축양장만 사무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때는 고정구피는 다 분양 나가고 탈락개체만 모아놨던 막구피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재미가 또 붙기 시작했네요. 현재는 버풀코, 난주, 코리도라스, 안시, 베타까지 다양한 어종을 추가해서 현재 사무실 탕비실은 물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물생활, 바로 슬기로운 물생활입니다. 물뽀!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가자미 키우는 학생과 사무실 탕비실을 물방으로 만든 구독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물생활은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얼른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받으세요. 물뽀! 여러분, 슬기로운 물생활TV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부터 2월 5일까지 가입 인사를 남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알비노 플레드 노스팟 빅도살 한 쌍, 플레드 글라스밸리 델타 한 쌍, HB 화이트 한 쌍, HB 블루 리본 트리오, 한 마리는 리본 암컷입니다. 그리고 레드턱시도 하프문 한 쌍, 그리고 EMB 한 쌍, 그리고 홍삼 세트들과 유아용 종이 블럭 등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 드리니까요. 많이들 가입해주세요. 물뽀!